네, 여러분 대표팀 경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볼 텐데 저는 이제 어제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 경기를 왜냐하면 좀그 다른 그 녹화 일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이제 보진 못했는데 이후에 제 잠깐 제가 이제 그 약간 좀 만취한 상태로 잠깐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입중기할 때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분위기 좀 띄우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분위기가 안 좋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고. 팔레스타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축구 팬들이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팔레스타인전에 드러났던 문제점이 사실 지난 첫 번째 팔레스타인과의 맞대결 때도 드러났던 문제점이었고 이후에 우리가 뭐 쭉쭉쭉 오만 뭐 요르단, 이라크 뭐 그리고 지난 쿠웨이트까지 다 이기기는 했지만 이또 내용을 잘 보잖아요. 약간 그 뭔가 불안함이라든지 아 이건 우리가 좀더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상대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워낙 약체였으니까. 약체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런 점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좀더 많은 걸 봐야 된다 그런 뭔가 여지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이라크전 같은 경기에서 또 내용상 불안한 점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번 팔레스타인전에 나오니까 팬들도 아는 거죠. 아 이게 이번 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어느 정도는 과정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경기를 봐도 좀 보였었고 이게 실제로 결국 팔레스타인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단한 번도 못 이기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팬들의 분노는 지금 좀 극에 달해 있는. 그렇죠. 이제 팔레스타인을 만나서 어쨌든 그 상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나왔는데 그런 상대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어떤 플랜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이제 상대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스러운 거죠. 아예 황인범 선수 쪽을 압박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 쿠웨이트전에서도 황인범 선수 활약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제 거기서 황인범 선수를 제어를 하면 황인범 선수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죠. 약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급을 결국 중앙에서 황인범이 너무나 비중 있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하니까 황인범이 막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황인범 선수가 막히면 아무래도 뭐 다른 우리 유럽 축구의 팀들 아니면 뭐 다른 또 A매치의 팀들이 봤을 때 플레이메이커 한 명이 막혔을 때 보통 다른 이제 부차적인 또 다른 패턴을 준비하기 루트가 마련입니다. 있죠. 센터백이 올라와서 오히려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미드필더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내려와서 우리로 따지면 사실 뭐 박용우 선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재성 선수도 있고 한데 이게 황인범 선수 쪽으로 압박이 집중되면서 당연히 옆에 있던 박용우 선수한테까지도 압박의 영향이 갔어요.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이제 앞을 좀 바라보거나 전지 패스를 뿌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패턴을 찾았어야 되는데 경기를 보면 이재성 선수의 역할은 내려와서 빌드업을 보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측면 쪽에 이명재가 올라갔을 때막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연계를 위해서 또 측면 쪽에 하프스페이스나 이 중앙 공격 그렇죠. 사이를 또 연결고리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 보니까 이미 이재성 선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버거운 상황. 네, 결국은 황인범이 묶인 뒤로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한 빌드업의 패턴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 이전의 경기들을 보면서도 쭉 느꼈지만 우리의 저 후방 빌드업실 움직임이 저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너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압박의 표적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다. 그런 후방 얘기를 하고 싶네요. 빌드업에 했을 때의 어떤 방법들이 다양하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대한테 맞춤 전술에 당하고 마는 결과가 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센터백에서 패스 나가지만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패스를 받는 미드필더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좀 후방 지역에서 뭔가 이제 빌드업을 했을 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그 빌드업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지금 예선을 치렀을 때는 상대방이 전방을 압박하기보다는 뒤쪽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다르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빌드업 방법을 못본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참 준비 잘했던 게 우리가 사실 이제 오른쪽 풀백 서령우 선수를 홍명보 감독의 전술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올 시즌 초반에 울산 HD에서도 그런 전술 특징이 좀 있었으니까 풀백을 뭔가 과감하게 올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지난달 리뷰 때도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지만 이강인과 서령우가 오른쪽에서 같이 호흡을 맞출 때 이강인 쪽으로 수비가 두 명이 달라붙는데도 서령우 선수의 전진이 좀더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뭔가 그걸 약속을 했다면 그럼 보다도 우리가 그 이강인을 미끼 삼아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아니면 서령우를 또 따라서 상대 한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황인범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압박을 할때 보니까 측면 자원들까지 아예 중앙으로 들어와서 황인범 쪽에 대한 압박에 집중을 했고 그게 오롯이 이제 다른 미드필더들이 또 이강인에 대한 수비를 집중을 하면서 황인범, 이강인이 모두 이제 체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있을 때도 이제 풀백을 사용했을 때는 전통적인 풀백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려, 요즘은 이제 풀백들이 할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 흥명보 감독이 있었을 때의 풀백들은 조금은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져가면서 그렇게 요즘 많이 하는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뭐 풀백이 미드필더 역할까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풀백이 빡 위로 완전히 올라가 있기보다는 네. 일단 윙에게 먼저 전진을 맡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받치고 올라가는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죠. 그야말로 이제 안정적으로 풀백을 네.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지베지다에서 지금 서령우 선수 워낙 잘하고 있고 또그 울산 시절에 그래도 서령우 선수가 빌드업 조율을 정말 잘했었기 네. 때문에 울산의 빌드업이 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대표팀에서는 지금 또 다른 역할이 또 해결해야 될이 과제가 이강인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두 명이 달라붙어 있고, 이건 또뭐 손흥민 선수에게도 견제가 붙고 이강인에게도 붙어 있고 한데 이거를 우리가 좀더 약속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패턴은 풀백과 윙의 연계가 될 수도 있고, 톱이 약간 측면으로 빠져서 톱과 뭐윙 간의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좀더 우리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두지 말고 측면 넓은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우리가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속된 패턴 플레이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이번 경기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공격 과정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그 교체도 좀 네. 아쉬웠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경기를 펼치면 항상 교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교체들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주민규 선수를 투입했지만 결국 사실 존재감이 좀 많진 없었죠. 않았습니다. 주민규 네. 선수가. 그리고 사실 그 주민규 선수를 투입했던 때가 팔레스타인이 압박을 이제 전반부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미 서서히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져 있었고, 라인이, 그때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고 압박을 하고, 근데 서서히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니까 수비의 뒷공간이나 중앙 미드필더의 사이 간격이나 이게 팔레스타인이 조금씩 벌어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만약 이 시기 때, 이건 당연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축구 경기를 평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결과론적인 얘기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걸 미리 좀 깔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때 오영규 선수를 넣었으면 아, 어땠을까? 왜요? 그렇지. 오영규 선수가 이 10월 A매치 때도 교체 투입돼서 보여준 침투들이 되게 빠르고 좋았잖아요. 조금은 활동 반경이 좀 넓고, 예. 그리고 빠른 침투가 가능한 선수. 그 주민규 선수는 안에서 중앙에 남아서 포스트 플레이 하는 데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연계를 해주고 예.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은 잘하지만 오영규와 주민규를 봤을 때 활동 폭이나 속도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둘의 강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때 이 시간대 60분대 저 팔레스타인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때 오영규 선수가 들어갔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었고 그리고 72분에 이제 오영규 선수들이 넣긴 넣어요. 그래서 주민규와 오현규의 투톱을 활용하는데 근데 투톱은 결국 박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공격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예를 들어서 백4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명이 원톱에 있을 때 원톱에 한명 있을 때랑 투톱이 이렇게 두 명의 박스에 있을 때 그럼 당연히 수비가 더 안쪽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 수비 두 명이 두 명을 막는 건 불안하니까 풀백이 와서 좁혀서 막아야 되고 그러면 백4가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측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측면 넓은 공간을 허물 수 있는 옵션이 많았어야 됐어요. 네. 근데 좌우윙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과 배준호 다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성향이었고 풀백들도 크로스와 오버래핑이 뛰어난 김문환이 이때 한번 딱 투입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정작 김문환 선수가 90분에 투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그뭐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선 잘 치르고 있잖아요. 흐름이 일단 좋았으니까 그 전까지. 그리고 뭐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전력을 생각해 보면 이겼어야 되는 게 그리고 맞다. 두번 네. 다, 아, 두번다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뭐 시기상 뭐 정말 저는 그래도 팬들이 이 경기를 보는 이유는 보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기고자 하는 경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네, 이기려고 했겠죠. 근데 예. 뭐 원정 2연전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좀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확실히 난 교체 카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봤을 때도 답답함을 좀 가중했다.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에서 이제 감독을 했을 때 우승은 했지만 좋게 말하면은 조금 그 안정적인 거, 나쁘게 말하면은 큰 변화가 없는 그 전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되게 독특하진 않았어요. 어떤 선택들이. 울산은 진짜 강하게 만든 게 맞아요. 예. 근데 대표팀에서는 지금 또 다른 과제를 이제 부여받은 그렇죠. 거니까. 근데 독특하지 않고 뭔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울산에서도 장점이었으나 조금 뭐 이제 대표팀에 와서도 뭐 우리가 강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수구리고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상대 할 때는 뭔가 좀 독특한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울산과 대표팀의 위치가 아예 다르죠. 울산은 뭐 실제로도 정말 강한 팀이었고 홍명보 감독이 그 팀을 잘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직하게 가면 되는 팀이었었고. 진짜 잘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건 대단한 공로인데 문제는 우리 대표팀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월드컵인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울산 같은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리 K리그 내에서 울산 같은 입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린 월드컵에서 정말 엄청 많은 도전을 해야 되는 위치고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한테 필요한 게 상대의 맞춤 전술에 대응하는 능력. 그렇지. 경기 중에 변화를 주는 능력.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이거는 우리 리그 내에서 울산을 맡았을 때 홍명보 감독의 역할과 대표팀을 맡았을 때 홍명보 감독의 역할은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응 능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대 감독이 우리에게 맞춤 전술을 쓸 때마다 팔레스타인이 특히 그렇지. 좀 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자원과 또는 교체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묘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체도 아쉬웠고 앞서 말했던 황인범 선수가 압박을 받았을 때에 대한 대처도 아쉬웠고 매 경기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패턴이 좀 일정하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이 정말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 3월에는 더 달라진 모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경기 막판에 보니까 저 심판 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심판이 아니 나는 좀 이렇게 이게 뭐 경고나 이런 거 좀 플래시 거칠던데. 아, 좀 거칠었어요. 야, 물론 이제 저는 경기를 다시 봤지만 보면서도 야 거칠다. 근데도 진짜 심판이 진짜 좀 안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반대하긴 했어. 뭔가 좀 비기는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네. 뭐 팔레스타인이 이걸 영리하게 활용한 건 맞지만 사실 되게 거칠었거든요. 좀 더 주의를 줘도 됐을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냥 넘어간 건 의아했다. 그래서 심판 판정의 성향은 그냥 좀 아쉬웠던 요인이고 뭐 잔디 상태도 사실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실점 장면에 나왔던 백패스 미스. 이런 실수는 이제 김민재 선수 쪽에서 좀 실수가 나왔는데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실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제 홈에서 2연전 3월에 있는데 여기서 다 이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확정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도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 중이고 승점차가 나기 때문에 오만하고 요르단 이렇게 3월 홈 2연전 전을 치릅니다. 원정이 아니어서 일단 다행이고 3월에는 뭐 다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부디 좋아지길 바라면서 좋은 신경 쓰겠죠. 네,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가 이 경기들을 일단 깔끔하게 잡고 국제 대회까지 이제 아직 시간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잘 준비하는 거죠. 그럼요. 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보여주길 바라야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리뷰 여기까지입니다.